주변에 꼭 싸움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싸움 붙이는 사람들. 네, 가끔씩 있죠. 우리 사장님이 싸움 제일 잘 붙이는 사람. 오늘도 싸움 붙이고 있어. 이렇게 싸움 붙이라고 이렇게 갖다 놨죠. 근데 딱 보면 진짜 성향 자체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 진짜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쟁을 있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 뭐만 하면 내기하려고 그러고 뭐만 하면 이간질하고 진짜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해. 쟤 그러던데. 뒷담화하고 뒷담화하고 하고. 자꾸 그 어떤 분쟁의 불씨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아, 중심에 있는. 아, 맞아요. 늘 뭔가 어떤 누구한테 가면은 말이 거기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아, 그렇죠. 누구한테 가면 거기서 확대 재생산이 되고 쫙 퍼지는 사람이 있고, 그, 예, 그런 후자인 사람이 이제 뭐랄까 싸움을 잘 붙이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누구의 뭐 뒷담화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기를 되게 재미있게 셋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뭐 어디 갔을 때. 야 이거 뭐 내기 한번 해? 뭐 한번 할까? 뭐 게임 한번 할까? 뭐 이렇게 해갖고 상황 자체를 되게 재미있게 텐션을 그렇지. 높이는 그런 그렇지. 레크리에이션 강사 같은 그런 그렇지. 느낌의 싸움 붙임은 또 어떻게 보면 괜찮죠. 잘 써먹는다면은 활력소가 되기도 하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싸움을 붙인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커플들끼리 만나는데 너무 잘난 남자가 나왔어. 그럼 싸움 나요. 그 상상해 보니까 싸움 납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리뷰를 할 때 아예 뭐 114 놓고 914 놓고 했을 때 그게 싸움이 아예 싸움이 안 되지. 아예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싸움 붙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세 대 갖다 놓고 있다는 건 그냥 오자마자 싸움 하라는 얘기지 뭐. 삐똥 싼다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셋업이라는 게 붙여만 놔도 정말 재미있는 싸움, 꿀잼이 예상되는 어떤 그런 매치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싸움을 붙이는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체급도 나누는 거고. 비등비등해야. 그래야 재밌죠. 재밌죠. 네. 자,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죽음의 조. 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꿀잼이죠. 이건 진짜 꿀잼일 수 있어요. 자, 테일러의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기타. 대표적인 기타가 그렇죠. 바로 3시리즈인데 보통 이제 테일러의 가장 랜드마크적인 그 숫자를 두 개만 꼽자면 3과 7이죠. 뭐 8이랑 9는 이제 너무 하이엔드. 그리고 그렇죠. 3과 4 사이, 3과 7 사이 있는 4, 5, 6은 이제 목재가 조금 그렇죠. 독특한 목재들이기 때문에 유니크한 것들이죠. 실제로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스테디셀러들은 3과 7이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3 중에서 제일 선호도가 높은 모델들 3대장. 제일 많이 쓰는 건 역시 314. 314. 네, 4가 이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그다음에 312는 그랜드 콘서트, 317은 그랜드 퍼시픽.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3의 3대장들을 모아 놨습니다. 싸움 붙여놓으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디 나중에 바디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312 그랜드 콘서트 컷어웨이고요. 그다음에 317 네, 그랜드 퍼시픽, 314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그 바디인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자, 옆으로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314가 확실히 좀 더 옆으로 뚱뚱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넓어요. 그렇죠.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용도가 좀 다를 거라는 거. 자, 그럼 274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먼저 갈게요. 스트로크 가보겠습니다. 핑거 가볼게요. 아, 재밌다. 근데 공장이야? 이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죠? 달라요, 달라요. 느껴지죠? 예. 네. 네.
자, 라인 한번 들어볼게요. 네, 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돌려볼게요.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앰프 소리 말고 통소리만 쭉 한번 모니터 네. 종류별로 해봤는데 여기까지 좀 어떤 식으로 좀 느낌 차이가 오시나요? 뭐랄까 바디 쉐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얘가 제일 가볍고 얘가 제일 무거워요. 맞아요. 그 사이에 있는 애. 이게 뭐 사운드 성향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그냥 피지컬 차이밖에 안 그거. 느껴지는 그거예요. 네, 딱 그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거 통소리는 다 좋고 다 비슷하고 에. 우리가 왜 그 삶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딱 알만한 밸런스였고요. 밸런스인데 그냥 말 그대로 거기서 약간 피지컬에서 오는 차이. 디테일, 맞아요. 차이. 디테일 차이.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앰프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그렇죠. 앰프까지 체크해 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로 네 디테일한 걸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듯이 약간 뭐 아이템 하나 잡아가지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이네요. 자, 이번에는 바로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는 스트로크 살짝 뭐 아르페지오 살짝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자, 앰프 사운드가 쭉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아이템 하나 선정해갖고 한번 나눠서 좀 이렇게 우리가 맨날 하는 것처럼 저는 해볼까요? 정했어요. 뭘로 하실 거예요? 이미 정했어요. 뭔가요? 딱 치면서 느껴졌어. 얘는 샤프하고 약간 조금 무겁지 않은 느낌이고 얘는 좀 무겁고 얘는 그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테크니컬 펜, 볼펜, 플러스 펜. 아, 펜으로? 네. 테크니컬 펜이라는 건 뭔가요? 0.12. 아, 그 옛날에 막 하이테크 이런 그렇죠, 게 테크니컬 하이테크. 펜이야. 테크니컬 이게 테크니컬 펜? 네. 얘가 볼펜. 볼펜. 네. 얘는? 얘가 플러스 펜. 플러스 펜. 그러니까 저거 수성 펜. 유성 매직 뭐 이런 거 그냥 막 확 긋는 거. 아, 유성 큰 거 말고 그 정도 플러스 펜. 아, 알겠습니다. 플러스 펜. 네. 네, 그 제 생각에는 310이 플러스 펜 저기 유성 매직 같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센 느낌. 그렇죠. 좋습니다. 굉장히 잘 와닿는 그런 느낌의 피지컬 분류였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딱 느낌이 캐릭터적으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이쪽이 지금 이게 2잖아요. 이게 2, 7, 7 4죠. 4. 그래서 이쪽은 뭔가 약간 그 데피니션과 데피니션과 벌크업이 같이 잘 밸런스를 갖춘 느낌. 이건 이제 벌크업 위주의 느낌.
이쪽은 이제 데피니션 쪽 피지컬보다는 약간 좀 이소룡이네.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걸 삼국지 캐릭터에다 이제 넣어서 유비 장비 관우. 네, 유비 관우 장비 딱 요런 느낌. 네. 약간 유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유비의 느낌이랑 하면 살짝 다른 느낌이 있긴 있는데 관우 장비는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관우 장비는 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고 다 괜찮은데 정말 피지컬의 크기에서 오는 그 차이. 그렇지. 그리고 저는 의외로 1, 2, 1, 4가 생각보다 차이가 적구나라는 거에서 조금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1, 2를 사는 것도 괜찮겠다. 좀 더 일사에서 살짝 더 컴팩트한 그런 느낌의 라이트한 느낌의 좀 살랑거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가벼운 거. 1, 2를 가도 피지컬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느낌만 약간 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선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2, 7, 4 아주 재미있는 또 싸움 구경 잘 해봤고요. 이것도 사실 아이디어야. 이거 생각하는 것도 사장님 얼마나 또 이거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싸움 붙이니까 얼마나 좋아하면 그래. 좋아하는데 이제 또 싸움이 재밌으려면 되게 매치업을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또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재미있는 개꿀잼 매치업을 또 갖고 오시길 응원하면서 자, 오늘 테일러 바디쉐입별 비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2, 7, 4 다 좋고 여러분들이 취향껏 피지컬만 잘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싸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